공주님 취직 가는 날. 아침 일찍 숲길을 꼬불꼬불 한참 걸어가 봐요. 거기서 또 들길을 꼬불꼬불 한참을 걸어가 보면 물 한 개 하얗게 번지고 있는 연못이 있어요.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물 한 개가 스르르 걷히면 연꽃들이 피기 시작하지요. 와,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. 연꽃 하나가 기지개를 켰어요. 오늘은 연꽃나라 공주님이 시집가는 날이에요. 공주님은 왕자님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심부름꾼을 불렀죠. 어서 별나라에 찾아가 왕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아라. 예, 다녀오겠습니다. 심부름꾼이 머나먼 별나라로 떠났다가 한참 만에야 돌아왔어요. 왕자님은 얼굴이 계란처럼 생기셨어요. 키는? 키는 안 보았습니다. 어서 다시 가서 키를 살펴보고 오너라. 알겠습니다. 심부름꾼이 또 별나라를 다녀와 말했어요. 왕자님은 키가 무척 크십니다. 마음씨는 어떻다냐? 마음씨는 모르겠는데요. 심부름꾼이 또 별나라를 다녀와 말했어요. 왕자님은 마음씨가 무척 착하십니다. 아, 그래? 연꽃나라 공주님은 지금까지 심부름꾼이 한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. 계란처럼 생긴 얼굴에 키가 무척 크고 마음씨가 착하다? 공주님은 또 알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. 왕자님의 입술은 어떻다냐? 그건 왜요? 시집을 가면 제일 먼저 뽀뽀를 해야 하니까. 심부름꾼이 또 별나라로 떠났어요. 그리고 한참 만에야 돌아와서 말했어요. 앵도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연꽃나라 공주님이 별나라로 시집을 가는 날입니다. 공주님은 밥도 많이 먹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꽃무늬 옷으로 갈아입었어요. 황금마차에 올라타 머나먼 별나라로 찾아갔죠. 아, 왕자님. 공주. 왕자님, 요 입술은 내꺼? 공주님은 왕자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앵두 두 개를 따먹었답니다.